금호가, 금호가! 금호기가 카레를 먹고 입이 마비돼? 어째서? 모르겠습니다. 물 마시러 갔는데 그 아이가 카레물 넣고 있더라고요. 한 번의 거짓말은 실수라 용서해도 거듭되는 거짓말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했었다. 이 집에서 그만 나가거라. 내는 거짓말 안 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진 금옥이는 알겠지. 가슴아, 내한테 말도 없이 우드려 갔단 말이고. 삼생아! 걱정 마라. 네 이제 거기 안 가도 된다. 잠깐만 여기 있거라. 내 금방 어디 좀 다녀올게. 괜찮니? 다녀왔습니다. 왔어. 다녀왔습니다. 왜 그래? 그게 이거 왜 이래? 무슨 일이에요? 아, 얘가 오늘 첫날부터 사고를 치네. 기집애가 칠치지 못하게. 아이고, 참. 아니, 내가 뭘 했어요. 그래서 어린애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유, 이 콩나물은 깨끗이 씻으면 되지만 이 두부는 어찌 아까워서. 아유, 참. 아유, 진짜. 그거 저 때문에 깨진 거예요. 무슨 소리야? 너 때문이라니? 제가 미처 못 보고 부딪히는 바람에. 그러니까 넌 뭐라 하지 마세요. 저희는 잘못 없으니까. 예! 이거 일단 부엌에 갖다 놓고 목욕탕에 뜨거운 물 좀 넣어. 우리 아들 씻게. 예! 여간 저 자식은 참말로 멋져. 역시 그 우리 오라버니 닮았어. 의리 있다니까. 그쵸? 어? 따신 물 받아왔는데.
뒤에 있는 수건 좀 줄래? 무슨 머슴한 얼굴이 저리 하얗고 매끄덩하게 잘생겼노? 너 이리 좀 와봐. 그래서 구인 광고를 냈다 이거야? 예. 엄마랑 고모가 매일같이 싸우니까 공부가 잘 되지 않았어요. 잘한다. 들었지? 아니, 그렇다고 누군지도 모르는 애를 집에 함부로 들이면 어떡해. 마침 그 애도 식모자를 구한다 해서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다. 네 엄마가 괜한 노파시면서 그러는 거야. 애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어. 낮에 아버지 되는 사람 보니까 근본이 없는 애는 아니더라고. 뭐 하는 사람인데요? 예전엔 신만이었는데 요즘엔 신문 안 캐고 약초 캐러 다닌대. 안 그래도 귀한 약초를 잔뜩 캐가지고 와서 내가 얼른 샀지. 어이구, 그거 잘 됐네요. 그런 것도 다 인연이에요. 그쵸, 오라버니? 그럼.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아이고, 왜 또 그래요? 다 인연이라는데, 오라버니가. 참. 자, 네 이불이야. 고맙습니다. 난 지성이 사촌 누나야. 이름이 뭐니? 삼생인데 얘. 삼생이? 촌스럽기는. 언니 이름은 뭡니까? 나? 윤희야. 정윤희. 정윤희. 와, 이름 한번 억수로 이쁘네. 이름만 이쁘니? 얼굴도 이쁘지. 예.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방엔 특히 쥐가 많아. 외삼촌이 쥐구멍을 막아놓긴 했는데 또 모르지 언제 구멍 뚫고 확 나올지. 쥐는 개안심이다. 쥐 안 무서워 얘. 쥐가 안 무서워? 예. 어쨌든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조심해. 응? 나도 갔다 올게. 아이고, 오라버니 안녕히 잘 다녀오세요.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출동을 해볼까? 아이고, 살판이 났구만. 음식 찌꺼기 안 남게 뿌드득뿌드득 잘 씻어. 예. 집안에 먼지 쌓이는 거 질색이니까 매일매일 반들반들하게 닦고. 네. 빨래도 대충 하면 안 돼? 아무래. 때가 쏙 빠지게 잘 빨겠습니다. 대답은 잘하는구나. 삼생이라 그랬지? 네. 아줌만 꾀부리는 사람 싫어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명심하겠습니다. 이래. 예. 얘 또 도시락 놓고 갔네. 내가 왔다. 왜 저노? 걱정했나? 걱정은 무신. 뭔 일 있었나? 들어가서 얘기하자. 뭐라고? 그래, 늦은 기다. 어쨌든 새 주인집에 들어가는 거 내 눈으로 보고 내려왔으니까네. 이제 안심해도 된다. 뭐 그런 사람? 그래, 이심저저 유세 떨더니 월급은 하루 앞두고 어? 이 엄농사는 알을 쫓아내? 지발로 나왔다 카더라. 그럼 너무 벌로 나오나? 나라 계신 나간 거 아이가? 그 얘긴 그만하자. 생각하고 싶지 않다. 대무 그렇게 따로 있지? 그래야 얼라를 부려먹고 월급을 떼먹어. 서울 가기만 해봐라. 내 가서 반드시 받아올기다. 그래,
새 주인댁은 어떻더나? 바깥 주인만 봤는데 막 사람은 괜찮아 비더라. 뭐하는 양반인데? 한약권재상 사장이라 카더라. 그런 애도 여섯 개간 약초 우회판을 걱정했는데 그 양반이 모두 사줬다 아이가. 잘 됐네. 어디든 여보다 안 낫겠나. 알아서 잘 살기다. 조만간 서울 한번 갔다 와야겠다. 됐다. 차비 아깝게 뭐하러 쓸데없이 왔다 갔다 너. 월급 받으러 간다 안 가나? 아버지 오셨어 얘. 아버지. 야, 잘들 있었나? 예. 삼식이 만나십니까? 아마. 언니야 잘 있어 얘. 내 얘기 안 했어 얘. 와, 냈겠노. 창이 네 소식을 제일 궁금해하더라. 자, 거다 사왔다. 오빠야랑 갈라무라. 엿가락 말곤 없습니까? 와, 없겠나. 휴, 꿍아. 다행이네. 이래 사온 거 보니 돈 좀 벌었나 보네. 내놔라. 어디? 어허, 내놔라. 어디? 선생님 소식 없어요? 그건 뭔가? 별거 아니에요. 곧 점심 준비하겠습니다. 시간에 이런 데서 공부하면 참말로 좋겠네. 말이라고 하나? 걱정 마라. 새 일자리 찾았다. 뭐? 오성상에 알지? 거기 사장님 댁 아들 소개로 식모로 들어갔다.
사장님 댁 아들? 응. 그렇다고 말도 안 하고 사라지면 내가 얼마나 걱정할지 생각 못하나? 미안하다. 그때는 그럴 경황이 아니었대. 어쨌든 무사하니 다행이다. 고맙대. 걱정해줘서. 그나저나 주인집 아들 소개라니 아들이 누군데? 6학년에 다니는 오빠가 있다. 그 오빠가 나를 식모로 소개해줬다. 오빠? 응. 6학년이니까 내보다 한 살 많다 아이가. 그래 오빠가 맞지? 두 살 많은 내한테는 오빠 소리 안 나면서 한 살 많은 그놈한테는 오빠 소리가 그래 술술 나오나? 그거는 주인집 아들은 6학년이고 니는? 내는? 내하고 같은 빵학년 아이가? 그라이 내하고 똑같지? 여다 알았으니 이제 그만 가봐라. 아까도 말했지만 원장님께서 니를 다시 받아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이 집사는 나와도 된다. 싫다. 이제 거는 안 간다. 와, 그 집이 이 집보다 백배 첨에 더 잘 산다. 그래도 안 간다. 가봐라. 넌 얼른 들어가서 일해야 된다. 어쨌든 다시 천천히 잘 생각해 보구리. 내는 가서 원장님께 니를 찾았다고 말씀드릴 테니. 참말로 원장님께서 그래 말씀하셨나? 내를 다시 받아준다고. 하모, 내한테 그리하신다고 약속하셨디. 그러니까 어느 이 집이다 말하고 봉한의원으로 와라 이 말이다. 내 말 알았지? 알았으니 가봐라. 그럼 다음에 또 보지. 가수나, 내는 그래 지를 걱정했는데 우째 지를 태평할 수 있단 말이고. 참말로 못됐다 이거. 내를 다시 받아준다고. 오랜만이다. 아무리 참아보려고 해도 참아지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는 뭐가 그래서야. 네가 감히 나한테 쥐우유를 먹여? 그러고도 무사하길 바랬냐? 뭘 꼬라봐. 날 때리는데 넌 또 뭐냐? 지나가는 과객이라고나 할까? 지나가는 과객이면 그냥 곱게 지나갈 일이지 어디서 까불어. 한 줌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까불고 있고. 좋다. 내 정의의 매운맛을 보여줄 테니 영광인 줄 알고 내 주먹이나 받아라. 까불고 있어. 박정은 뭘로 보고? 괜한 나.
다친 데는 없나? 저런 새끼가 다 있노? 원장님 안에 계시지? 그런데? 안에 환자 있습니까? 아니. 그래. 예. 동 맞지? 맞는데요? 이 자식 나오기만 해봐라. 삼촌이 찾았다고? 예. 방금 만나고 오는 길입니다. 그래, 지금 어디에 있니? 오성상에 아십니까? 그 댁에 식모로 들어갔다 합니다. 오성상에? 예. 그런데 원장님, 약속 지키실 거지? 지한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삼생이 다시 데려오신다고. 그러실 거지? 그래. 미꾸라지 같은 놈. 종일 일 안 하고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 응? 아, 귀 떨어집니다. 놓고 얘기해서. 놓기는 몰라. 어디로 또 턱이려고. 제발 이것 좀 놓이소. 아. 너 정말 따끔한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안 그럴게. 그걸 어떻게 믿어? 참말이라 예. 삼생이 찾았으니 이제는 밖으로 나다닐 일이 없을 겁니다. 아, 그럼 여태 삼생이를 찾아다닌 거야? 예. 네가 왜 삼생이 오빠라도 돼? 어쨌든 오빠는 오빠지. 고향 동생 아닙니까? 고향 동생? 예. 잔소리 말고 앞으로 너 내 허락 없이 사라지기만 해봐. 그때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예. 배달 다녀올 테니까 그동안 약재나 썰어놔. 약재실에 새로 들어온 거 몽땅 다. 알았어? 알았어, 예. 어째 그 많은 걸 내더라. 내가 콩지가. 와 째려보는데. 힘쓰잖아. 그까 짓게 뭐가 어렵다고. 저가 쓰다가 확.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나? 아유, 어린 게 이 솜씨가 보통이 아니네. 나는 뭐 그닥 잘 모르겠는데 맛있니? 응. 아니, 난 엄마가 해준 게 더 맛있어. 그렇지. 그럼 네 엄마한테 다시 하라고 할까? 아니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나저나 지선은 왜 안 먹는데? 아휴,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오자마자 저렇게 문 걸어 잠그고 그냥 꼼짝도 안 하네요. 학교에서 뭔 일이 있었나? 아니면 내가 찾아가서 그래서 화났나?
사이에? 반찬은 입에 맞으셨습니까? 맛있더라.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근데 지성이가 밥을 안 먹었어. 따로 차려서 지성이 방에 좀 갖다 줄래? 아무에 그리 하겠습니다. 밥 먹어? 생각 없어. 그래도 밥 먹어야지. 생각 없다니까. 피곤하니까 그만 나가줄래? 미안. 굴비가 아주 맛있었어요. 환자분께서 가져오신 거예요. 사정이 딱하길래 진료비를 안 받았더니 대신 굴비를 가져온 모양이야. 아, 예. 툭하면 공짜로 고쳐주니까 돈 없는 사람들이 죄다 우리 집으로 오잖아요. 여기가 무슨 자선병원도 아닌데. 그렇게 말하면 못 쓴다. 삼생이 있는 곳을 알았네. 알고 봤더니 내가 크게 오해를 했던 것 같아. 칼의 사건은 유감이지만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그건 아닙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삼생이한테 기회를 주고 싶네. 그 애를 다시 데려올까 해. 삼생이 아버지가 여길 찾아왔었어. 알고 보니 그 신만이가 바로 삼생이 아버지였더라고. 대구에서 그 아이를 처음 봤을 때 내게 말했었지. 자기가 500년 산삼을 먹어봤다고. 근데 난 그 아이 말을 믿지 않았었네. 왠지 이번에도 내가 그 아이 진심을 외면한 것 같아서 많이 괴롭네. 칼의 사건은 유감이지만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 그건 아닙니다. 제 눈으로 봤습니다. 어쨌든 삼생이한테 기회를 주고 싶네.
네 아버진 그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늘 갖고 계셨어. 삼생일 보면서 그 아이를 떠올리셨다. 삼생일 죽은 앵마길 대신해서 키우려고 하셨어. 너와 똑같이 이 집 딸로 말이다. 하지만 내가 반대했다. 어째서요? 무당이 그랬다. 둘이 같이 살 순 없다고. 하나가 살자면 다른 하나는 반드시 죽어야 할 운명이라고. 네 아버지는 미신이라면 믿지 않았지만 어쨌든 넌 그 힘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삼생이한테 눈물을 씌운 건가요? 왜요? 아저씨가 왜요? 그건 내가 그 앵마길 구해온 당사자니까. 네 할머니께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내게 널 부탁하셨다. 그래서 난 끝까지 널 지킬 의무가 있어. 아버지께 말하든 말든 그건 네 자유야. 네가 나가라고 하면 언제든 난 이 집에서 나갈 준비가 되어 있어. 왜 그러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할 말이라니. 삼생이 데려오지 마세요. 그 아이 내보내세요. 그게 무슨 소리야? 삼생이 그 아이 형님 댁에서 내보내시라고요. 응? 삼생이가 무서워요. 뭐라고? 그 앤 절 해치라고 했어요. 아니다. 오해일 거야. 오해 아니에요. 아버진 모르세요. 그 애가 어떤 앤지. 안 돼. 그 아이가 들어와서 간신히 집안의 평화를 찾았는데. 아니 근데 자네가 왜 그 일에 상관을 하나? 그 아이를 알아? 네. 그 아이 우리 집에서 쫓겨난 아이예요. 만약 그래도 삼생을 데려오신다면 그때는 제가 이 집을 나가겠어요.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을 봤나? 하트 그선 놓지 못하나? 사장님! 왜 그래요, 당신? 삼생이 데려오겠습니다. 잠깐 기다려라.